제가 이제 그 스미스로 아스날의 스미스로가 여전히 팬트 베놈을 신고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사진을 제가 올렸죠. 올렸고 커뮤니티에다가 저희 리뷰를 지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팬텀 베놈을 두 차례나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가 테스트 자체를 실패했어요. 바리는 우리편에서 전혀 터치감이 없어요. 이 축구화는. 그 다음에 이제 터치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라스트랑 전혀 맞질 않아요. 제 그 신발 라스트가 제 조형과는.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뭐 그냥 축구화다. 예. 그 이상 이하 의미도 없고 그냥 축구화인데 제가 멋있는 축구화다.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. 이제 곧 예, 저기 스미스로우가 여전히 베놈 신는 걸 이렇게 올렸더니 장재원님이 필포든, 김민재, 스털링 등등 스털링? 이제 이분 착각하신 것 같아요. 라임 스털링은 뭐 뉴발란스 신은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팬텀 베놈 단종이 있니? 계약 스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팬텀 베놈 착용한 거 보면 착용 선수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축구였다고 추측이 된다. 당연하죠. 발을 맞으니까 오래 신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그런 선수는 뭐 언급하신 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. 나머지는 안 신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스타 두 명이 신는 거랑 그 축구화를 안 신다가 다른 GT 같은 걸 갈아탄 나머지 20만 명, 200만 명에 대한 거는 안 보이는 거죠. 이게 이제 마케팅의 극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.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명 스타가 신고 있으면 저 축구가 엄청 좋기 때문에 그 개인이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제가 어떤 축구 하나를 오래 신는 거 5년 10년씩 신을 때는 당연히 그 축구가 발이 편하기 때문에 신는다고 보고 만족도가 하나 높기 때문에 신는 거죠. 그러니까 축구를 스폰 계약이 아닌데 계속 받고 나가는 경우, 물론 이제 단종이 되기 때문에 못 구해서 이제 뭐 프로축구 선수라 그래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단종이 되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못 구하는 거니까 걔네 또 우리랑 똑같이 인터넷 검색하면서 지 사고 싶은 축구화를 검색을 한 다음에 주문을 해서 사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구하면 못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필 포든이 됐든 스털링이 됐든 김민재가 됐든 본인이 신고 싶은 신발을 오래 신는다고 하는 거는 그 개인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운 거죠.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게 그래서 리뷰가 리뷰어들의 리뷰 뭐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리뷰했던 뭐 야스다라든지 아니면 뭐 C3라든지 아슬레타라든지 이런 모델도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안 좋은 분들이 항상 계시죠. 똑같아요. 그런 거는 다른 리뷰어들이 뭐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물론 뭐 아직 이제 안 좋은 점을 사실 크게 부각시키진 않죠. 대개 리뷰어라는 게 협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뭐 인플루언서 지위에 올라가면 되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협찬을 해줄 리는 없겠죠. 비싼 축구화를. 근데 이제 리뷰어로서 매번 자기 돈을 내 돈 내 산으로 사서 리뷰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게 또 많지도 않잖아요. 축구화가 종류가 많지가 않으니까 브랜드들 그 축구화 리뷰라는 게 되게 웃긴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IT 하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핸드폰 전문으로 내가 리뷰를 한다. 사실은 뭐 전 세계 온갖 종류의 핸드폰 다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종류가 많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애플이라 해봤자 1년에 한 번도 밖에 안 나오면 그거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버틸 수는 없죠. 리뷰를. 그러니까 축구화 리뷰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어렵기도 해요. 저희가 벌써 이제 축구화, 신제품 축구화 리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올해 나온 거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옛날 축구화들을 뭐 클래식 버전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들을 가끔 이제 하게 되는데, 그리고 또 잘 안 보시죠.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본인이 특히 관심 있는 제품들이 아니니까, 요즘 분들한테 어필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.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정보를 쌓아놓는 의미에서 그런 리뷰를 계속 하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. 그러니까 축구를 구입하실 때 뭐를 사야겠다 아니면 뭐 축구화가 내가 이게 엄청 좋은 축구화였나 보다 뭐 제가 안 신는 상당수 대부분의 나이키 축구화를 외국의 유명 선수들이 다 좋게 신었었어요.
근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안 맞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그 축구화를 제가 리뷰어로서 평을 한다. 그러면 평을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신나서 좋아해야지 좋다고 얘기를 할 텐데 피구가 신고 호날두가 신고 뭐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신고 막 다 신었어요. 다 신었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. 그럴 때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요? 그게 웃기죠. 그러니까 이 축구는 안 좋은 축구화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친다고 그러겠죠. 다 좋다는데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? 뭐 그 축구화를 사서 신는 사람은 각 개인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올리고 유튜브를 또 그 축구화가 잘 안 맞는 사람 싫은 사람은 이건 안 좋다고 올리고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야 되죠. 짬뽕이 돼서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안 맞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. 사실 리뷰어의 뭐라 그럴까 기본 자세랄까 책무랄까 뭐 그게 아닐까. 필 포든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뭐 스미스로우가 아무리 좋아서 계속 신는다. 뭐 얼마 전까지 그릴리시가 아주 다 떨어진 축구화를 신고 나온 사진들이 한동안 유행했었죠. 그런 것처럼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친구가 자신에게 맞는 축구화를 오래 신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. 굳이 아마추어들이 축구화를 여러 개 그건 뭐 아마추어뿐만 아닙니다.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많은 축구화 다양한 축구화를 신어본다고 구입해서 사서 신는 것 자체를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두 개 가지고 오래 신는 것 쪽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그게 제가 여러 축구화를 신어보고 구입하고 사본 경험의 결과예요. 그러니까 좋은 축구화 만났다 그럼 그런 거를 한두 켤레 사놓고 한 5년 10년씩 신는 게 왜냐하면 축구화를 한 10년 정도 시켜봐도 그 중에서 그 10년 동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축구화를 만날 확률이 그 10년 동안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한 3, 4모델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. 네, 그 정도로 이 축구화 중에서 이제 자기에 딱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